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메르스 대응 권한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신임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삼성서울병원에서 계속해서 이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함에 따라서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 불신임 입장을 밝혔고요. 네. 정부에 특별조사단을 대책반을 꾸릴 것을 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그 메르스 증상이 발현이 된 후에도 9일 동안 업무를 지속해왔던 삼성서울병원의 이송요원이 137번째 확진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3자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정부에 긴급 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였습니다. 14일 국가 방역망 자체에서 이 병원이 열효가 됐고 또 병원 스스로가 자체 통제 시스템을 운영해 왔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 공동특별조사단을 정부에 구성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삼성서울병원을 서울시가 사실상 불신임한 것이다 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병원의 전권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 특별 대책판을 통해서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앞으로 이 메르스 대책에 대한 보다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은 정치노름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네. 그 행보가 참 많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박 시장은 메르스 잡기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입장과 그리고 시정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약간 메르스를 어느 정도 소강 상태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일단 그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과도한 그런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휴업적인 학교들에 대해서는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한 후에 정상적인 학사 일정에 돌입해 줄 것을 부탁을 했고요. 정재계에도 역시 소비가 과도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관광업계 역시 홍보 활동과 외신 보도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동원을 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 여행에 대한 그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얼마 전에 주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동대문 상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사진을 찍고 함께 응원을 했다라고 네. 청와대가 밝힌 바도 있었는데 일단 그 응원하는 그런 국민들의 모습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체감지수는 아직 차갑기만 한데 네. 조금 청와대가 느끼는 온도차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먼저 이 메르스 선제 대응에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도 좀 그 지자체보다 좀 더 한 발 빠른 그런 대응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조만간 메르스 사태가 종식이 되고 또 꼭 그렇게 돼서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과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율에 희비가 엇갈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들의 지금 민심이 어떤지를 현재 그 국정 지지도 퍼센테이지를 통해서 확연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정수행 지지도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살펴보면요. 리얼미터가 지난 8일부터 12일 동안 전국의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주간 집계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평가는 34.6% 를 기록했는데요. 2주 만에 10.1%포인트나 급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메르스에 대한 이 정부 차원의 이 선제 대응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민심이 반영이 됐을 텐데요. 반면에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를 따지면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가 초박빙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6.1%포인트 급등한 19.9%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를 밀어내고 다시 오랜만에 그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탈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메르스에 대해서 선제 대응을 하고 보다 좀 발빠른 그런 네. 대책들을 내놓은 점에 대해서 민심이 반영이 됐을 거라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민심을 좀 제대로 좀 짚어보고 동대문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국민들의 민심이 어떤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대답 그리고 대책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화가 난 민심이 반영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메르스 부실 대응을 비난하면서 이 현 정부의 레임덕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